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50만 민족살인마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둠의 세력. 종북 주사파 공산당 문재양 일당과 지치지 않고 싸우는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문재양 일당의 불법적인 원전 폐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으로 싸워나가야 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문재양 일당의 원전 사기 철회 일자리 3만 개 날아갔다. 문재양 탈원전 선언 1년 만에 온 나라가 난리 북새통이다. 월성 1호 기를 폐쇄하고 신규 원전 철회 발표. 완공된 새 발전 설비도 중단시키고 1호선 원전 건설 인력 90%가 직장을 잃었다. 문재양 종북 주사파 무리의 불법적인 과속 탈원전으로 인하여 첨단 산업 이후 핵심 산업 플랜트 수출업계도 폭 망하고 세계 1위의 최첨단 대한민국의 IT 수출 생태계는 붕괴 중이다. 그뿐이 아니다.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원자력 설계 기술과 핵심 인력이 주적 국가인 중국 오란케에게 빼앗기는 인재 유출의 위기 상황이 왔다. 문재양 종북 집단이 불법적으로 폐쇄 결정한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경주 지역에서는 문재양 일당에 충성하는 문재양 홍위병 집단과 국가와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 간의 민민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종북 주사파 문재양 집단의 불법적인 원전 산업 고사로 인한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의 몫이다. 원전 2기 건설 때 참여 대기업은 7곳이지만 중소기업은 1993곳이라고 한다. 투입 인력 1만 5천 명이 소속 역시 90%가 중소업체에 소속돼 있다고 한다. 이번에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날아간 일자리만도 3만 나 된다. 관련 업체들은 부품 생산과 채용을 이미 줄였다. 매년 600여 명 수준의 석 박사급 원전 인력도 이젠 타 영역의 취업문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북 주사파 문재양 일당의 불법적인 핵발전 폐기로 인해서 60년간 쌓아 올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이 공짜로 주적 국가인 중국 오란케 등에게 유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에너지의 선박에 위한 운송 조달이 편리해서 서해안 일대에 광범위하게 포진한 화력발전소는 100% 외국에서 수입한 석탄, 석유, 가스를 떼서 전기를 발전한다. 100% 수입한 에너지의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화석연료가 타면서 뿜어대는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은 어찌할 것인가? 지구는 자외전하기 때문에 서해안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뿜으면 100% 서울, 경기 등 동북쪽으로 그 오염 물질이 이동하면서 온 나라를 지옥과 같은 대기오염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다. 종북 주사파 문재양 일당의 불법적인 원전 폐쇄, 탈원전 결과물은 무엇인가? 첫째, 이 나라를 환경오염 공해의 지옥을 만들어 온 국민은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창문을 열지 못할 것이다. 둘째, 막대한 화석에너지 수입으로 무역채산성을 적자로 대한민국을 빚덩어리 부채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셋째,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내다버려 결국 주적인 중국 오란케에게 최고 기술과 인력을 빼앗기고 있다. 넷째, 수출효자 품목이자 IT 기술까지 포함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폐기에 무역 적자로 인한 알거지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다섯째, 원전에 의한 저렴한 전기료는 대한민국 산업 생산 경쟁력의 원천인데 이를 폐기하고 화석연료 수입에 의한 화력발전의 만행은 대한민국 산업 생산 경쟁력의 원천인 전기료의 폭등으로 더 이상 저렴하고 품질 좋은 메이드 인 코리아 위 산업 경쟁력을 폐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제2위 쫄딱망한 알거지 공화국 베네수엘라로 만드는 것이다. 종북 주사파 악마 문재양 일당의 불법적인 원전 폐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망령된 종북질 만국지계를 멈출 것을 명령하노라. 태극전단 데이너김 대놓.